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진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구영배 대표는 올해 7월쯤 미정산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했지만 검찰은 경영진이 적어도 1년 전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국회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는 미정산 사태에 대해 최근에야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7월 12일 정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큐텐 경영진이 약 1년 전부터는 정산 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큐텐 재무본부장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한 상품권 정산 대금이 지연되자 주변에 티몬 위메프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류하연 위메프 대표 등도 올 초부터는 판매자들에게 정산 대금을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큐텐 재무본부장에게 정산 대금 미지급은 시스템 장애, 집계 오류 때문이라고 하겠다며 허위 해명까지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 역시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지만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권 할인 판매를 계속하도록 지시했고 티몬, 위메프 자금을 대여금 등의 형식으로 큐텐그룹 계열사로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큐텐과 티몬, 위메프 경영진이 금감원에 여러 차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시와 통제를 회피했다고도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메프 류화연 대표 측은 SBS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티몬 유광진 대표 측은 구 대표 지시에 따랐을 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대표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